아, 그래? 아주아주 아주 먼 옛날, 환인의 아들 환웅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인간 세상에 내려오게 돼. 그때 곰과 호랑이가 찾아와서 인간이 되고 싶다고 땡깡을 부려. 100일 동안 동굴에서 쑥과 마늘만 먹으면 인간이 되게 해줄게. 개꿀? 하지만 중간에 호랑이는 포기하게 되고 곰은 포기하지 않지. 리얼 대단하지, 100일 동안? 그렇게 곰은 여자가 되어 환웅과 결혼하고 단군을 낳아. 그게 바로 단군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우는데 이를 조선이라 불렀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의 홍익인간을 건국이념으로 세우지. 이때는 청동기 시대였어. 벼농사도 짓고 계급도 나뉘고 고인들도 만들던 그런 시기였지. 그 후에 무기가 발달하게 되고 점차 정복 활동들이 일어나면서 한반도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등 여러 나라가 등장해. 그리고 이는 새 나라로 통합되지. 고구려, 백제, 신라. 그 유명한 삼국시대. 이세 나라는 땅 따먹고 통일도 한번 해보겠다고 피 터지게 오질나게 싸워. 백제가 먼저 전성기를 가져갔는데 그때 왕이 바로 근초고왕. 정복을 가장 많이 한 백제 왕이지. 또한 정치, 문화, 경제적인 기반을 탄탄하게 쌓은 왕으로도 유명해. 체격도 좋고 얼굴도 잘생겼다고 전해져. 다음 전성기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세상을 떠날 때까지 슈퍼파워로 광대한 영토를 정복한 최대의 정복군주였어. 마지막은 신라의 진흥왕. 먼저 백제랑 동맹을 맺고 같이 고구려를 뚝과 팬 다음에 바로 뒤통수 때리고 백제를 공격해. 그러고 다시 당나라랑 동맹을 맺고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 고구려를 담궈버려. 그렇게 외세의 힘을 빌려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지. 하지만 얼마 못가 고구려 사람이었던 대조영이 한반도 북쪽에 나라를 세워. 그게 바로 발해. 이렇게 북쪽은 발해가, 남쪽은 신라가 다스리는 한반도 상황이었어. 이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지. 발해는 나라도 크고 신라 못지않게 매우 잘 나갔었어. 근데 백두산이 대폭발 터지는 바람에 급 몰락의 길을 걸었다 카더라야. 다음으로 후삼국 시대가 열려. 말 그대로 후에 생겨난 고구려, 백제, 신라 나라들이야. 여기서 드디어 그분이 등장해. 후 고구려를 세운 궁예. 후백제를 건국한 견원과 세력을 넓히려고 끊임없이 전쟁을 벌여. 또 피터지게 싸우는 거야. 아, 이때 신라는 그냥 쭈구리였어. 그러다 어느 날 궁예가 마음을 꿰뚫어 보는 관심법으로 틈만 나면 아무나 죽여대니까 부인이 잔소리를 했어. 그랬더니 내가 관심법으로 보아하니 너는 바람이 났구나. 죽어라. 그렇게 달궈진 새로 부인의 음부를 찔러 죽이지. 뿐만 아니라 아들들까지 다 죽임을 당해. 이렇게 미쳐날뛰는 궁예가 민심을 잃으며 쫓겨나게 되고 그 자리를 궁예의 부하이자 귀족 사람이 차지하지. 바로 왕건. 왕건은 귀족들의 힘을 받아서 그 자리에 고려를 세워. 고구려랑 이름이 비슷한 이유는 고구려를 계승한다고 해서 국호를 고려라고 한 거야. 견현이 처음에는 졸라 강했는데 결국 왕건이 박살내고 신라는 항복하면서 후삼국을 고려로 통일하게 되지. 이때부터 바로 500년의 고려 역사 시작이야. 근데 통일을 하긴 했는데 왕권이 불안불안했단 말이지. 각 지방에 힘이 센 귀족들이 많았거든. 고려도 얘네 백으로 세운 거니까. 어떻게 하면 지방에 잘 나가는 귀족놈들이 날 지지해줄까? 그러고 기깔나는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야. 쟤네 딸들이랑 결혼해야겠다. 자기들 딸이랑 결혼하면 왕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배신 때리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게 왕건은 혼인 정책으로 무려 29번이나 결혼했고 자식의 수만 98명이야. 아주 대단해. 북진 정책으로 영토도 확정하고 불교 장려 정책으로 민심을 안정시켜. 이렇게 초창기 고려는 귀족들이 못값지게 아주 잘 견제했는데, 뭐 그것도 얼마 못가 왕이 바뀌면서 귀족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고려 사회는 문벌 귀족 사회가 돼. 이 귀족놈들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사치만 졸라 쳐부리고 있었어. 이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터져. 왕이랑 귀족놈들이 무신들을 개무시하고 조롱하니까 참다 못해 무신들이 빡친 거지. 아, 저 멍청한 왕이랑 귀족놈들 다 뚝배기 깨버려야겠다. 그렇게 무신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를 무신정변이라고 해. 그리고 이 시기를 무신집권기라고 부르지. 이렇게 권력을 갖게 된 무신들은 어이없게도 귀족보다 더 개판이었어. 학살한 귀족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더 가혹하게 수탈했거든. 노예 출신이 최고 집권자에 오르기도 하면서 고려 사회는 그야말로 개혼돈의 카오스였달까?
이때 몽골이 쳐들어오는 것도 알면서 대비도 안하고 그냥 직방으로 당해버려. 유감스럽게도 이때부터 고려는 기나긴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지.